민족 음악이 사라진 나라는 예.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예. 춤은 지루한 게 아니라 느린 게 아니라 예. 조금 쉬어가는 겁니다. 예. 청소년들 그리고 예. 젊은 세대들이 예.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예. 우리 춤을 조금 더 사랑해주면서 함께 예. 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화하는 슈퍼아이콘 TV 채널 슈콘TV의 김재광입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춤꾼 예심 임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전통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심 국악소리 대표로 네.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네. 포항 향토무용유산원 네. 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심 장임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춤에 대해서 간단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춤은 네. 정적인 예술 활동의 정점이죠. 네. 그리고 그 우리 민족의 얼이 가장 깊게 담겨 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느린 미학의 음악이라고 많은 네.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발림 하나하나, 예. 발걸음 하나 떨어질 때마다 예. 우리의 호흡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예. 그 우리 한국 춤의 전통의 예. 기본은 발의 움직임입니다. 예. 발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예. 하는데 예. 하체 중심에 예. 모든 움직임이 예. 이루어지는 춤이지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춤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예. 예. 10대 때 우연하게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선생님께서 아마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신데 네. 피접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예, 선생님한테 춤을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예. 20대 초반에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예. 어린 나이에 가까이 있는 분이 예. 멀리 떠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춤을 잠시 멈췄었죠. 아, 예, 네. 전혀 추질 않았어요. 네. 전혀 추질 않다가 예.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 혹시 뭐 또 춤 이외에 하시는 네. 일 있습니까? 그 제주도에서 활동할 네. 때 마당극을 같이 했었어요. 마당놀이를. 네. 네. 우리나라의 마당놀이는 네. 가무, 악, 극이 네.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소리, 네. 춤, 네. 그리고 악기, 네. 연기를 다 해야만이 마당극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의 뮤지컬과 같죠.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예. 선생님이, 스승님이 가르쳐준 춤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예. 극을 같이 하면서,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아, 생각을 예. 하고 포항에 와서도 예. 포항에서 마당패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작년 예. 2019년부터 예. 마당극을 제가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도 6월 달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작은 꿈 하나를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 예.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꿈가는 청춘들한테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나라에 예. 민족 음악이 사라진 나라는 예.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예, 예. 예. 가장 기본이 예. 우리의 피의 흐름과 똑같은 예. 우리의 피의 색깔과 예. 그리고 뜨거운 열기와 똑같은 게 민족의 음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음악은 우리의 예. 춤은 지루한 게 아니라 느린 게 아니라 예. 조금 쉬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언젠가는 찾게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부터 같이 예. 생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음악이고 우리의 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예. 젊은 세대들이 예.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예. 우리 춤을 조금 더 사랑해주면서 함께 예. 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설림대학교 예. 강의를 하면서도 예. 처음에 음악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했었어요. 네. 근데 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예.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제가 예, 볼 예. 때마다 예. 아, 이래서 예. 후학 양성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특별히 기억이 남는 그런 거 있습니까?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 공연을 하면서 남는 것은 한 번은 제가 지방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춤을 딱 추고 내려오니까 한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물 한 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시면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그냥 그 말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숨 차고 힘들었던 기억이 싹 없어지고요. 그날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는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지나서 조금씩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또 만족감을 느끼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 한번 또 지금 저는 지역의 향토무용유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대 공연화 시키고 있는 작업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의 토속민요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의 구전요죠. 구전요를 가지고 2014년 첫 공연을 하고 그리고 2020년이죠 지금. 자, 올해에 계속 경연으로 하다가 18, 19, 20년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대중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을 소재로 한 그런 소재로 한 작품들을 무대에 공연화 시키면서 지역의 또 다른 문화 콘텐츠 형성하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그리고 생활 문화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저 귀하신 분 모셔가지고 시간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쉬콘TV의 김재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